2023년 7월 5일 수요일 현지 시각 2시 50분, 2시 45분 뭐 그렇습니다. 카부신 처치. 이게 킬리세스 여기 처치 모양입니다. 근데 여기도 그 뮤지엄 패스에 들어 있었거든요. 문 닫혀 있고 저기가 티켓 오피스인 것 같은데 그냥 폐허가 되어 있네요. 못 들어갑니다. 여기가 카부신 처치. 네, 카부신 처치. 거대한 바위교회입니다. 거대한 바위교회인데요. 네, 입구에 관리 건물동은 거의 그 흉가 폐허가 되어 있고 올라가는 계단 멋지게 잘 만들어져 있는데 입구에는 네, 교회 건물처럼 보입니다. 저 앞에 프레스코 벽화가 저기 보이는군요. 네, 상징적이죠. 입구의 프레스코와 이 동네에.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군요. 네. 구글 아저씨 안내해 주시는 대로 따라와서 잘 오긴 왔는데 태국계는 아니고 터키의 국기 플럭이고 있네요. 바람은 붑니다. 안 부는 건 아니고요. 그런데 많이 덥습니다. 입구에는 카부신 세라믹에서 도자기 파는 곳 있고요. 네, 처치, 교회. 거대한 바위산입니다. 바위산 자체가 교회입니다. 카부신 처치. 멋지네요. 멋지기는. 여기서 아마 앞권은 저 입구에 있는 프레스코와 벽화. 이야, 예. 지금 이게 갤럭시 S20, 20밖에 안 되었지만, 울트라. 그래도 울트라의 위험입니다. 줌 20배? 광학 줌 20배? 오, 별도, 달도 찍는다 하더만은 이 정도는 깔끔하게 찍어내는군요. 입구의 프레스콰. 네, 입구의 프레스콰. 이게 또 사실은 압권이죠. 중요한 자료죠. 프레스콰 상한다고 사진은 고사하고 촬영도 못하게 해요. 네. 촬영은, 별로, 그게, 자료를 상하게 할 종류는 아닌데요. 어쩔 수 없죠. 이해가 안 되더라도. 로마에 왔으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죠. 네. 카부신 처치였습니다. 여기서 이렇게 해서 괴레메리에서 가까운 데서 갈 수 있는 도, 물론 바로 옆에 있는 괴레메 야외 그 박물관. 옥외 박물관, 에어 오픈 뮤지엄, 그리고 이제 어둠의 교회, 뭐 이런 거 프레스코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. 그런 거는 다음으로 넘기고, 오늘은 조금 시내로 나가볼까 합니다. 네. 네브 쉐이르 시내에 있는 네브 쉐이르 뮤지엄. 그 가서 뭐 밥도 좀 근처 시내니까 이게 괴레메에서 멀거든요. 밥도 먹고 좀 거기는 실내라서 실내이지 싶어요. 실내일 거예요. 실내여야 해. 그래서 안에 조금 쉬고 햇빛도 피하고 그러고 있고 조금 쉬다가 올려갑니다. 이상요.